제가 마을 소개시켜주고 도시재생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우리 주민 해설사분들이 이제 좀 탐방을 돌면서 마실과 전시관과 이게 마실과 예술토와 그 사랑방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제가 좀 특화. 사실 그 한 3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와이프 추천으로 한성대에서 좋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책 나중에는 그런 아 그건 뭐 저 성곽 해설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추억의 자리고 옛것을 지금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한 마을이 도시 재생 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그 아름다운 목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성대하고 이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그 화합을 해서 지금 앵커 오늘 앵커라고 하죠. 그 전시관을 네 곳을 오늘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욱 발전이 돼서 이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예술인 마을,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대 캠퍼스 타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2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와서 해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주중에라도 시간이 이제 허락되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해설사들이 해설해 드립니다. 제가 거기 거주하면서 작업실로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에 있다고 한들 산다고 한들 이분들의 집에 찾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다 간접적인 이해관계 네 미리 빼드릴게요 원하시면 가자 그리고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저희 제품인 포차와 그리고 이제 커피 또 디저트 그리고 밤에는 이제 와인도 팔면서 좀 셰프님을 또 초빙해서 이제 원테이블 식당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카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써 있죠. 보기에는 이렇게 조촐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촌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애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정성이 듬뿍 들어갔어요. 최고! 369마을 사랑해요. 369마을 화이팅! 369마을 화이팅! 369마을로 오세요!